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독대입니다. 친구들 대박입니다. 올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무려 코로네우스를 한복에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친구가 저에게 무려 제보를 해줬습니다. 댓글에서 제가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고 이겁니다. 와,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보해주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가 제보해준 이 아이디어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대봤거든요. 그냥 이게 딱 맞지 뭡니까. 원래부터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딱 맞습니다. 코로네우스인 네미시스 디스프레이. 우리 친구가 남겨준 댓글은 코로네우스를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토믹을 강화한 넘치같이 색이 굉장히 밑이 널찍한 그런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토믹이 업그레이드 됐죠. 코로네우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백캠을 이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강하고 멋있는 팽이. 거기에다가 드라이브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네미시스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대봤는데 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맞춤한 듯이 딱 맞아요 지금. 근데 안타깝게 이게 맞춰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드라이브에 프레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네우스 디스크에도 프레임을. 코로네우스는 프레임이 두 개. 오, 무슨 햄버거 같네요. 코로네우스 버거. 어떤 느낌인지 지금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느낌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옛날에 제가 10층 베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10층 베이가 안정감 있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동의. 와, 대박이네. 이건 진짜 안정적이네. 코로네우스를 과거로 되돌리는 마술. 아, 보셨죠? 이런 게 마술입니다. 레디드. 우리 친구가 제보해준 코로네우스 버거 대 코로네우스 배틀 해봐야죠. 맞죠? 해봐야죠? 그렇죠? 나이죠? 버거 대 위닝 발키리. 뚝배기 쓰고 하도록 하죠. 예! 버거 대 제트 아킬레스입니다. 오. 야, 거의 빈틈이 없죠? 와우! 와우! 코로네우스 대 블랙 네이키엠입니다. 나는 블레이드 게를 은퇴하시게. 이 팽이는 친구들 금지해야 됩니다. 금지 팽이 집니다.